네, UP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. 첫 번째 퀴즈 정답 발표해 볼까요? 자, 이 곡의 제목은? 네, 정답은 뿌요뿌요. 네. 뿌요뿌요. 뿌요뿌요. 자, 네. 여기 그, 이 뿌요뿌요가 무슨 뜻인지 네. 익현 씨한테 물어봤더니 익현 씨가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. 일본 오락게임이라고. 네, 테트리스랑 같은 네. 캐릭터 깨는 게임인데 네. 작곡가분이 이 게임을 하다가 네. 이 곡을 멜로디를 딱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게 그래서 이제 가사 내용과는 가사는 사랑 내용인데 네. 제목은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. 그냥 자, 본인이 좋아하는 네네네. 게임 이름을 갖다 넣으신 거고. 네네네. 신기하신 분이에요. 네. 그 아까 3인조로 활동할 때 1024는 그 1024가 그 작곡가 본인의 생일이에요. 본인의 생일을 네. 헤어졌대요 그날. 아, 작곡가분 생일이 10월 24일이에요? 네네네. 아, 그래서 1024고? 네네. 이분 웃기신 분이시네. 아, 근데 아, 이 노래가 정말 대단했던 게, 네. 이 노래가 나오면서 뭐, 가자 같은 것도 그 메이커 이름 있잖아요. 막 네네. 가, 라면 같이 생겼는데 부셔 먹는 거. 네. 그런 거 나왔죠. 뭐, 네. 짜서 먹는 거 있죠. 네. 짜요. 아니면 뭐, 라면 거. 뭐 그런 게 좀 많았어요. 그때 이후로. 네. 그러게요. 그 시절에 그런 게 많았죠. 네. 맞아요. 아무튼 뭐, 재미난 제목이었지만,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네. 있었고 큰 인기를 네. 끌었던 곡입니다. 뿌요뿌요 정답 맞추신 분. 네, 두 분은요. 9422님 그리고 송승희씨 축하드립니다. 네. 선물 드릴게요. 네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려요. 자, 오답도 좀 읽어주십시오. 네, 뭐 9267님 같은 경우는 네. 뿌잉뿌잉이 있었고요. 뿌잉뿌잉. 네. 네. 2417님은 방귀대장 뿡뿡이. 네. 둘둘사오님은 뿌염뿌염 저 뿌리 염색하는 중이거든요. 네. 그리고 7099님은 뽀로로 뽀로로라고 해주셨습니다. 자, 요즘에도 뭐 마음에 드시는 거 두 분 정도 오답 선물 네. 주십시오. 저는 뿌잉뿌잉이 좋은데요. 뿌잉뿌잉. 네. 네. 그리고 뭐 글쎄요, 방귀대장 뿡뿡이. 아 예. 네. 아까 뭐 사연 보니까 뭐 약간 참고 계신 분도 있고. 네네. 그렇죠. 뭐. 자, 우리 방귀대장 뿡뿡이 뿌잉뿌잉 두 분께 오답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